옆돌리기를 짧게 4쿠션으로 치는 배치입니다. 득점을 위한 3쿠션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배치에서 빨간 공을 왼쪽으로 앞돌리기를 짧게 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코너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스핀샷성으로 쳐야 합니다. 하단 당점을 많이 사용해서 끌어치게 되면요, 오히려 몸쪽으로 끌려오면서 코너 근처로 올수 있습니다.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빠르게 쳐서 분리각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이때 노란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옆돌리기의 경우에요. 대체적으로 큐볼은 그림과 같은 진로로 굴러갑니다. 여기에 떨어진 것은 일로 가고요. 이 궤적은 옆돌리기를 짧게 치는 경우에 유용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